2017년도 대한해동검도 서울시협회 회장 이 취임식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그 백봉현 우리 그 신임 그 회장님은 정말 이제 저하고는 달리 진짜 무인이세요. 지시고 이제 정식으로 우리 해동검도 맡게 돼서 저로서는 정말 아주 기쁜 일이고 우리 백봉현 회장님이 저보다 10배 100배 더 잘해 주실 분이 신임 회장으로 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패 제4기 대한해동검도 서울시협회장 박해동 귀하께서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단법인 대한해동검도 서울시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열정으로 본 해동검도 육성 발전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였으므로 그 고마움의 뜻을 전 회원의 이름으로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10월 21일 사단법인 대한해동검도 서울시협회 총관장 이영호 사단법인 대한해동검도 서울시협회 신임회장 백봉현 오늘 취임을 하신 신임 회장이신 백봉현 회장님에 대한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사회안전연구원 이사장, 한국민간경호협회 회장, 코세스그룹 회장, 경찰학 박사, 전국향후회 총연합회 수석부총재, 우리 백봉현 신임 회장님의 임명패를 바로 수여하겠습니다. 임명패 서울시 협회장 백봉현 귀하를 사단법인 세계해동검도연맹 정관에 의하여 대한해동검도 서울시협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7년 10월 21일 사단법인 세계해동검도연맹 총재 김정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 오우야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입니다. 검도의 기본은 예절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그 인사하는 방법도 그 인사를 하는 이유는요 이 해동검도 자체가 저희가 지금 전국에 약 한 800개 정도 체육관이 있습니다. 저희 체육관이 있는데 이게 전시에 일어난 생긴 그 운동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가지고 가운데라는 것은 상대방의 주먹을 정권을 날렸을 경우에 양손 한 손으로 받아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발로 동시에 가격을 했을 경우에 하단을 맡겨서 가운데 이 상태에서 인사하는 게 무엇으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쳐내고 왼손으로는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해공! 저 나름대로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그 이 세계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무술 세계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우리 강릉에서 그 세계 무슬림 대회라 이래가지고 한 50개국에서 그 해동검도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무술 대회를 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그 김종호 총재님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대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한 5,0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임명장 즉위 최고금은 명재선 귀하를 사단법인 대한해동검도 서울시협회 정관 11조 및 임원관리규정에 의하여 최고고문으로 임명합니다. 즉위 고문 윤종윤 귀하를 사단법인 대한해동검도 서울시협회 정관 11조 및 임원관리규정에 의하여 고문으로 임명합니다. 3,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